신생아 앉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기들은 3개월까지 목 가누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목을 잘 받쳐줘야 합니다. 먼저 한 손으로 아기 목덜미에 손을 넣어서 목을 먼저 받쳐주고 나머지 한 손으로 엉덩이를 받쳐서 그대로 들어 올려줍니다. 엄마의 심장에 가까이 가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왼쪽 가슴에 두시고 한 손으로 아기를 받친 다음 상체를 약간 뒤로 해서 아기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손으로 아기를 토닥여주시면 됩니다.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아기를 팔꿈치 접히는 부분에 목이 오도록 하고 손바닥 하나로 아기 엉덩이를 감싼 다음에 나머지 한 손으로 아기 등을 토닥여서 안아주시면 됩니다.